할렐루야.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싱가포르 한인교회 41주년이 되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한인교회 생일을 축하합니다. 한인교회 생일이잖아요. 1980년 8월 3일. 이관옥 성도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싱가포르 한인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름이 싱가포르 한인교회가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그 당시에는 싱가포르를 싱가폴 이렇게 이야기했고 거기에 한인교회가 생겼으니까 그냥 이름을 싱가포르 한인교회 이렇게 명명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도 어느 교회를 섬기냐고 물어보면 싱가포르 한인교회라고 그러면은 알았다고 교회 이름이 뭐냐고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뭐 역사적인 이유 때문에 저희 교회 이름이 이제 싱가포르 한인교회입니다. 왜 이곳에 한인교회가 시작됐는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예나 지금이나 이 싱가포르라고 하는 지역이 요충지로서 되게 중요하잖아요. 동남아시아의 중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복음도 싱가포르이 그 중심 역할을 감당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41년 동안 한인교회를 통해서 이 동남아시아 선교사님들을 또 기도와 관심과 또 물질로 후원하면서 복음의 통로의 귀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바라기는 앞으로도 그 귀한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우리 한인교회가 그리고 여러분 한분한 분이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용하는 말 중에 이 터닝 포인트 혹은 전환점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 사전적 의미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황이 바뀌거나 바뀌게 되는 지점, 그런 부분을 이제 터닝 포인트라고 이야기하죠. 물리적인 변화로 이야기해 보면 오늘 이렇게 귀국하는 가정이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싱가포르에서 생활하다가 다른 곳으로 생활하는 이 상황이 바뀌게 될때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겉으로만 보이는 터닝 포인트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내면적으로 터닝 포인트는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내 생각의 변화, 내 가치관의 변화, 내 인생관의 변화를 느낄 때 내적으로도 내가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위드 코로나 가운데 살아갑니다. 언제 종식될지 알수 없는 이 상황은 오랫동안은 변화되지 않지만 이 내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가짐이 변화된다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은 무엇이 필요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이 학개서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 이름이 학개라고 하는데 이 학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 있냐면 축제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왜 축제가라는 의미의 이름의 뜻을 갖게 되었는가? 그것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어떤 축제일에 태어나서 아들 이름을 축제라는 뜻을 가진 학개 이렇게 이제 지었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는가? 이 학개 선지자는 성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됐잖아요. 그 성전을 재건할 때 가장 먼저 독려했던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두 가지를 합쳐 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지만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힘을 쏟으면 축제와 같은 기쁘고 행복한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 그런 의미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문 속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에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이요. 그들의 삶의 전환점이 성전 재건과 연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본문의 그런 역사적인 좀 배경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새롭게 등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근데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에스라 1장 1절 2절인데 제가 1절을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우리 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요약하면 앞서 말한 것처럼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돌려보내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의 왕 고레스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선민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리고 그 중심과 핵심과 전부가 바로 성전이다. 이거를 고레스 왕조차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이 성전이라는 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 성전 중심이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BC 536년에 그 성전을 건축하는 기초공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건축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마리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외부 사람들이 좀 방해를 했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력이 없었다. 이런 핑계를 하면서 이제 결과적으로 BC 520년까지 16년간 성전 건축이 이제 중단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때 학개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명을 주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전을 건축하라. 백성들을 위로하라. 함께 격려해서 힘을 모아 성전을 건축하자. 이런 이제 사명을 받으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보아야 하는 질문이 있어요. 16년간 중단된 성전 건축은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작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없었다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성전이 없으니까 모이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니까 자기의 생각과 주관대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통로가 막힌 상태로 16년간 시간이 흘러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의 내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사실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건축을 같이 하자 이런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하게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아수르의 그런 이주 정책 때문에 여러 인종과 섞이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혼합주의라고 하는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는 그런 혼합주의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0년 만에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성전을 건축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그동안은 하나님 없이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했고 70년 바벨론 유수 생활을 하지 않았느냐,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다짐하고 행동한 것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함께 하자라고 하니까 첫 마디가 이제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그들의 도움을 외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독자적으로 실제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현실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어려움들이 있겠죠. 건축할 힘과 여력과 물질이 없다, 자녀들을 제대로 키우기에도 너무나 힘들고 버겁다, 지금은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저런 핑계로 결과적으로 16년간 성전이 건축 성전 건축이 중단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6년간 어떤 생활에 주력하게 되었는가, 이 학개 선지자가 대표적으로 그들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개서 1장 4절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이 황폐하다, 이제 그 말의 의미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판벽한 집이라고 하는 게 좀 이해가 되시지 않지만, 그러니까 그 당시 표현으로 하면 이 벽과 지붕이 있는 집, 거기다가 각종 어떤 장식으로 조각한 판을 붙인 그 화려한 집을 그 당시에는 판벽한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예루살렘의 중심 그 성전이 있어야 될 곳에는 황폐한 성전이 있을 뿐인데 너희들이 살고 있는 집은 이 판벽한 집을 살고 있지 않느냐, 이 대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판벽한 집은 뭘 이야기하느냐, 그 당시 그들의 부의 상징인 거예요. 성공의 상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판벽한 집에 살면 나는 어쨌든 성공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의 성공을 대표할 수 있는 그 당시 집이 바로 판벽한 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성전을 건축하지 않는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고 너희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에 마음을 두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참 희한하게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은 어디론가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향하는 방향이 이 판벽한 집으로 상징되는 내가 생각하는 성공의 상징, 내가 생각하는 부의 상징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된 것처럼 하나님과 오랫동안 관계적으로 막힌 삶의 영역이 반드시 존재하기 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떤 것을 깨닫게 됩니까? 내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게 되었는가? 그런 손익계산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생각해보면 사람들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를 향한 평가가 더욱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평가가 여러분 학개 2장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딱 읽으면 이해가 좀 안 될 수는 있지만 이 말씀 가운데 관계적 표현이 좀 특이한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선민 사상이 있다 보니까 그런 친밀한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백성 그리고 그 이 나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표현을 쓰는 게 맞을까요? 내 나라, 내 백성, 내 사랑하는 종,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내 백성이 아니라 이 백성,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적 표현은 어디 한 번 더 나오냐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나와요.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 백성들, 이런 표현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라 이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다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는 가장 큰 죄악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죄악과 동일한 죄악이 무엇이냐,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있는 지금의 죄가 동일한 죄다, 동등한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깊은 실망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변화된 삶, 전환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흐름으로 본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가와 세상의 시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의 평가가 더욱더 중요함을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어떻게 이야기를 하실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이 백성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우리를 보고 내 백성, 나의 사랑하는 자녀, 나의 사랑하는 종이라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나의 사랑하는 딸이라고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성공과 부의 상징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일에는 부지런을 띄우고 세상 일에는 오히려 게으름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우선순위가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 당시 백성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성전을 재건하지 못한다고 항변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은 맞았거든요. 그런데 왜 너희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었느냐, 이 부분을 이제 학계 선지자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는 20고르 곡식 더미에 이른 즉 10고르 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고르를 기르러 이른 즉 20고르 뿐이었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또 이게 용량 표시들이 있다 보니까 좀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일에 몰두한 그들의 생활이었는데, 근데 그들의 삶이 실제로 풍성하지 않고 빈곤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세상 일에 바쁘게 일한 결과 50통의 포도주를 낼 거라고 생각하는 수확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포도를 수확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포도즙 틀에 포도주를 빼보니까 절반에도 못 미치는 20통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들이 실제로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그들도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지 않고 이 세상의 성공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일한 노력과 그 과정을 보면 100이라고 하는 수확이 생겨야 되는데 결과를 받을 때 보니까 50도 못 받은 거예요. 30, 40이라고 하는 부분을 받게 된 적이 여러분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열심히 밤잠 설쳐가며 일을 했었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힘이 빠지고 삶의 의욕을 상실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순간 많은 수익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저곳에 투자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투자하고 나서 나중에 결산을 해보니까 그 투자로 인해서 큰 손실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5년, 10년 동안 열심히 일한 결과 남아있는 것이 다시 제로베이스로부터 시작하거나 마이너스가 되는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삶에 사실은 마음이 어디론가 향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자녀들에 대한 부분들의 우리의 마음과 기도와 물질의 귀한 투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부럽지 않게 자녀들을 키우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성장한 자녀들을 보면 대견하기도 하지만 또 자녀들이 서운한 행동을 할 때 과연 그들이 부모의 고마움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 무심한 자녀들을 보면서 부모의 마음이 수십 년 동안 키웠는데 말이죠, 이 마음이 헛헛한 마음들이 들 때가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거를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 성과가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치는 일들이 생기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학기 선지자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 단순히 외형적인 성전 재건만 독려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신앙의 관계, 신앙의 우선순위를 맺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너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나 그 우선순위에서 실패하면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인간적인 노력만 있을 뿐 그 결과는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성전을 재건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합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은 반드시 무엇을 통해 오게 되느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온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이 들지만 성전 재건에 힘쓸 때, 순종할 때 예배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학계 선지자가 그걸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향해, 성전을 완성해 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 백성에서 내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 딸로 변화되는 그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변화가 관계의 변화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돕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 약속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 18절과 19절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 이거는 이제 그 당시 기준으로 16년 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기초 공사까지는 했던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6년, 성전 건축이 중단된 16년에 너희들의 삶이 어떠했느냐? 오히려 풍족하지 못했던 삶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른비가 내리는 때를 이야기합니다.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는 이른비와 늦은비가 적절하게 내리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풍성한 열매, 농사의 수확을 거둘 수 없는 이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과학기술로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이 그들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제때의 비를 허락해 주실 때 너희가 갖고 있던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에 종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귀한 열매를 허락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지식도 많고 능력도 많고 경험도 풍부하고 또 때로는 인적 네트워크도 우리는 다양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취약점 하나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앞날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 모두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 아, 그때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내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후회를 한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여러 번의 후회가 남는 우리의 경험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어떤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후회가 적은 인생이 아닐까요? 돌이켜볼 때 후회보다는 잘 선택했어 라고 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삶이 사실은
풍성한 삶이고 성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권자로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우리의 알 수 없는 그 미래의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주님께 맡기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의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결과적으로 후회가 적은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의 선택을 언제 하라고 이야기하느냐, 아까 읽었던 말씀의 마지막 부분처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나 16년 동안은 너희가 하나님 떠나서 너희 마음대로 살아왔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오늘부터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임을 믿습니다 라고 결단한 오늘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 최선을 다해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결단한 그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허락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닝포인트, 우리의 삶의 전환점은 언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언제라고요?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가 결단한 이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한다는 건 하나님과의 우선순위,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두겠습니다라고 결단한 그 결단이 우리들의 남은 인생을 새롭게 바꾸는 출발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싱가포르 한인교회 역시 미래의 성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성전이 있는데 왜 또 미래의 성전을 준비할까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 싱가포르의 땅은 정부 소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전을 건축해서 우리가 또 사용하고 있지만 이 30년이라고 하는 그 리스 기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사용했고요, 올해부터 이제 20년 동안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30년이 지나면 리뉴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창립기념주일 감사헌금을 미래성전 목적헌금으로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교회 같으면 잘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싱가포르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매일 혹은 매주일 이 성전에서 예배하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최소한 10년 전 그 이전부터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의 관심과 기도와 눈물과 물질로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성전에서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잘 교육하며 양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20년 이후에 이곳에서 신앙생활할 또 다른 신앙의 후배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도 관심과 기도로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작은 물질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속의 백성들이요, 이 학계 선지자의 외침을 통해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학계 선지자가 성전 재건이 완성하는 그날까지 백성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격려하고, 이 동시에 하나님의 관계의 중요성, 이 신앙의 중요성, 순수성을 지키도록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알고 있는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인 수룹바벨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성전을 재건하는 그 시작으로부터 완성하는 그 과정을 통해 그들의 삶이 바뀌게 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성전을 통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나누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외형적인 싱가포르 한인교회의 미래 성전을 준비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싱가포르 한인교회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왕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가는데 이 한인교회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우리가 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전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요. 그 성전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발걸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그 결단한 날로부터 그 결심한 순간부터 그 삶을 순종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실천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특별한 은혜로 특별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싱가포르 한인교회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 하나님의 예배하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싱가포르 지역에 그리고 동남아시아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쓰여지기를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싱가포르 한인교회 창립 41주년을 허락해 주셔서 41년 동안 한인교회를 통해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특별히 동남아시아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인교회를 통해 안식과 쉼과 위로와 용기를 얻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성전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정립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이 순간 다시 한번 결심하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 땅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싱가포르 한인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한인교회를 통해 동남아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전파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